감독님 아무튼 오늘 인터뷰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독님한테는 유럽이 이렇게 자주 오시는 곳이죠? 이렇게 뭐 낯설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그렇죠. 예. 뭐 크게 낯설지는 않고요. 예. 영어도 못하지만 아주 별로 큰 두려움도 없고. 예. 어쨌든 아무튼 뭐 유럽은 뭐 이제 자주 다니는 곳이니까 예. 낯설지 않아서 굉장히 뭐 생활하는 데는 뭐 이렇게 다니고 그런 게 예. 오늘 어쨌든 아무튼 뭐 무사장님 소개로 예. 그래도 그 유럽에 예. 그 전통이 있는 티바 학부론 예. 공사하고 예.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예. 어쨌든 좋은 어떤 이런 인연이 맺게 돼서 예. 그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영광을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기 그 티바 회사 가보신 느낌은 어떠셨어요? 소감이라고 할까? 뭐 그러니까 뭐 그 모르겠습니다. 내가 자세하게 보는 못했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굉장히 그 그러니까 뭐 알찬 그런 어떤 그 용품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사실 티바는 그 많은 그 선수들한테 후원을 하고 있고 또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지도가 좀 있는 브랜드인데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권에서는 사실 이렇게 많이 안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였거든요. 예, 예, 맞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티바를 에이전시를 맡게 되면서부터는 예, 예. 굉장히 많이 한국에 성장을 했고 예, 예. 특히 이제 이렇게 전지희 선수 러버를 맡는다는 것은 예, 예, 제 입장에서도 뜻깊지만은 티바 입장에서도 예, 아시아의 대표적인 선수하고 같이 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티바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우리, 특히 한국, 너무 이제 그 일본 러버에 대한. 그렇죠. 예. 에 대한 게 너무. 예. The small one for me? 그, 선수들이 이제 선호도라든가 또 그런 입맛에 너무 많이 길들여졌다고 할까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대한 어떤 그런 분명히 좋은 장점도 있는데 예. 그런 장점들을 지금 못 발견하는 것 같아요. 아, 좀 아쉬운 점 있죠. 예. 이제 뭐 이제 앞으로는 내가 볼 때는 좀 더 많이 어떤 이제 진출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한국 선수들은 일본 탁구 용품에 대한 입맛이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 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는 게 좀 예, 예. 저도 좀 아쉽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DHS 러버가 많이 사용되면서 중국나 중국 러버들이 선수들한테는 이제 이제 근데 유럽 러버는 아직은 좀 약했는데 이번에 전지 선수가 만약에 러버를 잘 만들게 되면 예, 예. 예 그러면 아마 유럽 러버도 이제 선수 시장에 좀 이렇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아 그거 맞아. 좋은 아마 그 전지 러버가 잘 만들어진다고 하면 아마 그 우리나라에 또 한 번 그 이제 유럽 그 탁구 용품이 예. 예. 한 번 더 이렇게 좀 분위기가 그렇죠. 전환될 예. 수 있는 또 계기 시발점이 될 것 같은 그 느낌을 저도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이번에 좀 저도 좀 많은 기대도 좀 하고 있고. 예. 또 티바에서도 보니까 여기 아까도 그렇죠 기대가 크죠. 예. 그 직원분들이나 이사분들이 예. 굉장히 예. 그 호감을 많이 갖고 있고 예. 굉장히 이렇게 잘해주려고 예.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정말 그 휴브로 아까 와닿아서 예. 아 저도 개인적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예. 생각합니다. 예예. 아무튼 간단히 건배 한번 하시고. 감독님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엘리트 선수랑 같이 해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탁구를 바라보면서 이런 점에서 아쉽다 또는 뭐 이런 점에서는 앞으로 더 잘해보고 싶다. 그 지금 이제 한국 탁구가 사실은 그 지금까지 여기서 오면서 네. 자기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배들 우리 저보다 많은 선배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줘서 네. 그 저희가 그래도 이 탁구라는 종목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복인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실업팀들이 다 대기업이에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근데 다른 종목은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마 그 예전에 선배들이 8688을 또 통해서 하면서 탁구라는 종목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아 탁구는 이렇게 큰 대기업에서 아. 맡아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깔려 있지 않았나 그렇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물려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후배들한테 이제 또 계속해서 물려줘야죠. 근데 지금보다 좀 나은 상태를 또 물려줘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냐는 거죠. 왜 지금 지금 있는 거를 물려주면은 그건 내가 볼 때는 본전치기밖에 안 하는 것 같고 조금 더 탁구라는 파이를 좀 더 키워서 더 후배들한테 키우고. 남겨줘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좀 걱정인데 근데 지금 이제 그 탁구 인구도 좀 줄어들고 엘리트가 예, 엘리트의 경우는 확실히 좀 예, 예. 많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실업에 있는 선수들도
어떤 그런 그 뭐랄까 근성이라든가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예전보다는 많이 된 그래요.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도 선수들 만나서 들어보면 네. 그리고 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네. 예전에 네. 선배들보다는 지금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근성이 좀 떨어져 있는 게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그래서 조금 그 선수를 좋은 선수를 길러내려면 역시 좋은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뭐 얻은 세계 대회다 올림픽이다 메달을 못 따면 뭐 선수 육성에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갖는데 그거보다는 지도자 육성 지도자 육성을 할 수 있는 아 예 예 예 한번 맞춰보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지도자는 그냥 당연히 뭐 그냥 맞아요 선수 출신이면 그냥 지도자가 할 수 있고 열심히 예. 해야 되고 또 당연히 그 사람 그렇게 예. 예. 지금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 전문성 있는 지도자를 길러야 되겠다. 예. 좀 전문성 있는 아 그 재미있는 아, 그러니까 예. 아주 저 제 느낌엔 새로운 발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도자는 그냥 당연히 탁구 선수면은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지금 생활체육계에 많은 코치들이 있지만은 선수 출신 코치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아요. 우선 심리적으로 자기들은 맞아가면서 탁구를 배웠기 때문에 시키면 해야 되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들어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어떤 지도자로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소양 같은 것이 있는데 지금은 그거 없이 다 지도자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과 아까 얘기한 대로 인성적인 부분도 또 같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는 예전 같이 그냥 당연히 그냥 그 지도자가 됐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의 어떤 그런 그 이 상을 좀 이렇게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 아. 그래서 그런 지도자가 많아야 아. 좋은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예. 지금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저도 마찬가지였고 예, 예, 예.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자기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또 그대로 그냥 답습하는 예. 답습해서 가리키는 또 자기가 선생을 하면서 느끼고 했던 경험만 갖고 예. 이런 것만 갖고 접근을 하는데도 예전에는 그렇게 해도 큰 문제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렇죠 아 중요한 또 예, 예. 선수들의 지금 그 맞는 그런 어떤 맞는 어떤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지금 저희가 이 시점에서 선수만 육성한다고만 자꾸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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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는 게 아니라 지도자 육성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만 잘 만들어진다면 난 좋은 선수는 얼마든지 만들 거야. 그리고 예전같이 때리고 욕하고 억압해서 지금 나오는 그런 선수가 육성되는 시대는 지났다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얘기한 대로 지도자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지식, 소양 예.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리더십에 대해서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선수들에 대한 어떤 열정, 그다음에 그 선수를 파악하는 어떤 그런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본 그 소양과 지식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탁구 지도자 스쿨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점에. 어. 네? 감독님 이거 저기 대한탁구협회에다 제안 한번 하시고. 정말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에서 학교 체육이 점점 무너지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수업이다 뭐 이런 뭐 학교 지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지도자들이 그 선수들을 갖다가 학생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얕다 보니까 얕다 보니까 선수들하고의 학교에서도 많이 트러블이 생기고 또 배우질 않았다 보니까 이해되네요. 예, 예, 배우질 않다 보니까 이걸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리더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끌고 예. 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지도자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는 폭력적으로 나오는 것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방향성 그러니까는 그냥 때려서 그냥 그렇죠. 이거 누르거나 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 또 때리고 뭐 해서 또 오면 또 똑같은 지도자가 된다고. 예, 예,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현상밖에. 그 맞아요. 일반적으로 교사가 되려고 그러면은 교육대학원 그렇죠. 예.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뭐 예, 그런 다음에 교사가 되는데. 근데 탁구 선수는 훨씬 더 일반 학생들보다도 더 사실 케어할 부분이 많잖아요. 실력뿐만 그렇죠. 아니라 예.
뭐 성적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술도 가르치는 거지만 공부는 아니지만 모든 생활면을 다 챙겨야죠. 그 정말 그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을. 그렇죠, 맞아요. 선생 입장과 부모 입장을 겸비해서 아이들. 맞아요, 맞아요. 그냥 막 끌고 가다 보니까 여기서 상처받는 아이들도 많이 나오고. 네? 여기서 또 운동을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도태되는 아이들도 나오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다 그렇다는 지도자가 아니라지만 예. 좀 그런 것들이 경험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고 예. 교육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게 지금 시점에 저는 그렇죠. 하고 싶고. 커리큘럼 그, 빨리 잘 만들어가지고 대타에다가 한번 제안을 해서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건 그거 인정제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진짜.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예, 그다음에 예. 이제 아까도 좀 학교 체육이 지금 이제 많이 무너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잘 교장 선생님들이 잘 운동팀이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약간 선입견을 갖고 계시죠. 네, 안 하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학교 육성이 어려운데 지금 대한체육회에서는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이제 학교가 아닌 클럽에서 선수 등록을 다 받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탁구 같은 종목은 생활체육 굉장히 많이 활성화. 그렇죠. 생활체육은 많이 커지면서 거기서 이제는 이제 네.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금 이제 방향성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 제가 지금 설명을 조금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그 내년부터는 그 학교에 등록이 학교에 그러니까 뭐 선수로 등록이 안 돼 있어도 대타계 선수로 등록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탁구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탁구장을 통해서. 네. 그 탁구장이 아. 시도체육회에만 등록만 하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아 그러면 예. 탁구장에서 그냥 레슨 받은 네. 선수 그러니까 일반 아마추어 선수가 그러면은 학교 선수들하고 똑같이 네. 시합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거기 잘하면 또 국가대표까지 될 수 있고. 그러면 네. 지금 이제 그런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예, 그럼 완전히 이제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스포츠가 합쳐지는 그렇죠. 그런. 예, 예, 예. 그게 내년부터 시작되는군요. 예, 내년 1월부터 하는 걸로 대한체육에서는 지침을 이제 아마 내려갔을 겁니다. 사나가 그래서 이제 탁구 같은 경우 지금 누구 어느 종목보다도 지금 생활체육이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좋은 계기를 예. 우리가 그냥 그걸 받아들일 게 아니라 예.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잘 지금 이제 좋은 제도가 들어왔으니까 예. 그걸 어떻게 선수 육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인프라도 늘리고 아. 좋은 선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이렇게 걸러야 된다는 거죠. 아. 그게 이제 쉬운 얘기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팀이 없어요. 학교 팀이 없어요. 그냥 누구나 나와. 예. 예.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초등학교, 지금 중학교는 아직까지는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는 등록제가 아닌 신청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 신청제. 신청제. 옛날 종교선수권대회다. 예. 종교선수권대회는 뭐 5천 원이고 돈만 원이면 누구나 신청을 하고 시합을 나올 수 있게. 아, 그러니까 엘리트의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트 선수 나오겠지만은 아마추어 선수도 아무나 다 나올 수 있게 오픈해다. 나도 한번 예. 초등학교는. 예, 예. 동네에서 탁구를 치다가 꼭 탁구 선수로 나가고 싶지 않더라도 한번 나올 수 있게 그러면 신청제로 바꿔서 그러다 보면 거기서 재주가 있는 아이들은 또 선수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예. 또 그리고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일리가 있는 말씀이 되냐면 요즘에 초등학교에서 선수 수급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제 말고 신청제로 가야 되는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은 뭐 아마추어 그러니까 단계에서 실력 있는 선수들을 발굴을 해서 그 스카우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뭐 신청제를 받으면 되니까 뭐 5천 원을 받든 만 원을 받든 활용을 예. 하면 되니까 그럼 뭐 누구나 초등학교는 신청만 예. 하면은 그냥 신청제로 바꿔서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제는 이제 제가 아. 그래야 또 인프라도 늘어날 수도 있고 거기서 탁구하는 어린 아이들이 탁구라는 그 종목을 접하는 데 있어서 예.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아. 꼭 등록을 해야 되고 어린아이들이 꼭 여기서 배워야 되고 이런 것만 없이 아무나 할 수 있도록 해주자. 똑딱볼을 치던 애도 예, 예. 부모 손에 이끌려서 야 우리도 한번 시합 나가보자. 그러면 뭐 그거야 뭐 실력 차이 나는 거는 그런 거가 인정하는 거고. 사실 뭐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저기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있는 시합들이 그냥 다 오픈돼 가지고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이 되면 나는 중학교까지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아, 차츰차츰 더 오픈을 시켜서. 네, 한꺼번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너무 혼란스럽고. 그렇죠. 예. 이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만 먼저 해서 이걸 보면 차츰차츰. 차츰차츰. 예, 이 인프라를 늘려야지만 우리가 지금 밑바닥에 어떤 그런 어떤 저변을 그렇게 해서 좀 넓혀 나가야 되는 게 지금의 시점이 예. 아닌가. 예. 예, 지금 제가 포스코 에너지의 김현석 감독님하고 아주 재밌는 담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제가 끊고 2부로 네, 가서 네, 네. 네. 아, 감독님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감독님 지금 두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감독님 개인적으로 이제 또 하고 싶으신 한국 탁구를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지금 팀을 이제 맡고 있고 예, 예. 맡고 있지만 그 유소년을 한번 제 나름대로 아 유소년 하고 싶은데 그냥 일반적인 유소년이 아니라 예. 중국은 이제 탁구학교라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 한국에는 탁구학교라는 데가 없어요. 아 당장은 탁구학교로 하기에는 좀 상황이 실정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탁구 대안학교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 대안학교. 예예. 그래서 아. 그 대안학교가 이제 차츰 발전돼서 탁구학교로 발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다. 일단은 탁구 전문학교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 예. 이게 지금 대안학교라는 얘기를 하면은 현재의 대안학교들은 이제 그 기존 기성 공교육에서 적응을 못한 학생들이 예, 예. 많이 또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대안적인 교육인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탁구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예, 예, 예. 그런 이상적인 학교를 예, 예. 아.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학교에서는 그 의무교육이 이제 중학교까지 됐잖아요. 예예. 예. 그러니까 대안학교를 만들면서 의무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도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운동선수도 지금 뭐 축구나 이런 이렇게 뭐 골프나 수영이나는 지금 웬만해서는 다 지금 고등학교를 진학을 안 하고 강성 통신고등학교 가는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아... 지금 수영하고 지금 그 골프는 주로 왜 인터넷 강의를 하니까 아... 수업을 안 가고 자기가 외국 시합을 다녀가는데 탁구는 지금 내가 볼 때는 잘하는 애들이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 때문에 많이 묶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검정고시 본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아니요. 그 검정고시하고 또 달라요. 또 달라요? 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아. 그러니까 뭐 해외에 가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저도 근데 그거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일반 학교에서 탁구부가 있고 네. 선수들만 있는 체육학교에 탁구부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반 학교에서 탁구부 학생들은 오전에는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운동을 해라. 근데 이 선수들이 그럼 오후에 운동을 하면 오후 수업 못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네. 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네. 그 이제 그 그렇다고 해서 뭐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은 그 중에서도 네. 또 이제 좋은 어떤 진로를 선택을 하지만 중간에 어중간한 선수들은 그렇죠. 그것도 아니 아니고서 왜 시간이 허락하지도 않고 또 이제 그 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시간적인 굉장히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네. 왜냐면 일반 학생들도 수업을 예를 들면 영어를 진도를 쭉 나가면 오후 수업을 못 들으면은 1, 2번 수업 듣고 3번, 4번 못 듣고 5번, 6번 들어야 되면은 벌써 3번, 4번 수업 안 듣고서 5번, 6번을 못 들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학교들은 또 학생들이 운동을 좀 많이 하게 배려를 해주고 어떤 학교는 배려를 안 해주고 그러면 배려를 해주는 학교일수록 운동 시간이 많으니까 성적이 잘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공부하는 걸 싫어하고 내가 지금 이거 공부해가지고 성공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중학교 정도 의무교육 마치면 이제 고등학교 정도는 전문성을 갖고 예, 예,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쪽으로 길을 선택의 길을 이제 어떻게 보면 체육과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중에 자기가 승부를 걸사라면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아. 생각을 제가 하고 그거는 이제 그 지금 일반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 제가 하고 싶은 그 이런 어떤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예, 그 대안학교 탁구 전문학교로 만들고 싶은 게 예. 그래서 그 정규 오전 수업을 하고 예. 저녁 때 그러니까 오후부터는 체육학교 같이 예. 탁구 기술적으로 근데 거기에는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왜 그 중에서는 또 지도자도 나갈 수 있는 선수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거기서는 지도법이라든가 리더십 교육이라든가 심리라든가 멘탈이라든가 아 저 진짜 100% 네. 공감합니다 지금 그다음에 지금 네. 저희 학생들이 제일 저희가 저도 실업팀에 있어서 봤지만 저희도 고등학교 선수들 받으면 몸이 다 망가져서 와요. 아 다만 학교에서 지금 실업에서는 다 물리치료 선생들이 있고 아.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래도 좀 전문성을 갖고 하는데 학교는 여건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체력 운동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고 체력도 무리하게 또 훈련을 네, 또 시키고 그냥 하나의 기술 훈련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깨 부상, 무릎 부상, 허리 부상 그래도 아파도 아직 어리니까 말을 못 해요. 이렇게 돼서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실업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선수는 실업에 와서 1, 2년 있다가 병원만 다니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아.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저런 것들 다 종합해서 학교 전문 학교를 만들면 그런 것들까지 다 체계적으로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배워서 예. 배워서 자기 스스로 웜업 할 수 있고 그다음 스트레칭 할 수 있고 그다음 자기가 알아야 또 가르치니까 아,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리더십 그다음에 뭐 그 심리 예. 이런 것 그러니까 탁구만 배우는 게 아니라 탁 체육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다 배우면 이 학생이 이 선수가 잘하면 탁구 국가대표가 되지만 또 자기가 국가대표가 안 되면 저같이 지도자 역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또 굉장히 지금은 또 생활체육이 또 여러 파트가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 트레이닝도 굉장히 트레이닝 포트로 해가지고 지금 각 종목에서 많이 뽑더라고요. 뭐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좀 그런 그 학교를 대안학교나 체육학교를 만들어서 탁구와 여러 가지를 갖다가 병행해서 정말 그 선수 육성도 하고 예. 지도자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제 조그만 꿈입니다. 아, 제가 지금 들으면서 제일 많이 공감되는 거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선수들의 경우는 필요한 공부가 일반 학생들이 대학을 위해서 하는 공부량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거 영어도 뭐 시험을 위한 영어가 아니라 생활 영어. 그렇죠. 지가 기본적인 거.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운동 관련된 영어라든지 그런 걸 알아야지 나중에 외국에서 나가서 시합도 하고. 맞아요. 예. 근데 일반 학교를 다니면 선수들을 배려하지 않은 일반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니까 진학에 대한 것들 따라가지도 못하고 도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수를 위한 대안 학교를 하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굉장히 저는 그런 걸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이제 해야 될 게 많은데 아직은 뭐 좀 구상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계기가 오면 이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일반 사람들도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도 네. 탁구부가 아닌 그런 전문적인 탁구부가 아닌 학생들도 그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 시장이 굉장히 다변화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도 선수가 될 수 있고 감독님이 만약에 만드실 수 있다면 대안학교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그리고 기성의 학교 탁구부에도 갈 수 있고 루트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는 그래서 저변을 좀 더 지금 넓힐 수 있다 있는 제도적인 거를 지금 그 우리가 고민을 해서 내놔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좋은 선수도 육성을 할 수 있는 게 나은데 지금은 너무 학교 체육에 대한 게 너무 국한돼 있다고. 그렇죠. 학교 체육이 너무 우선인 거 그죠. 너무 이게 우리 그 내가 탁구를 배우고 싶으면 저 학교로 전학을 가야 되는 거밖에 안 되잖아. 그걸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풀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 꼭 저 학교로 안 가고 네가 이 지역에서 예. 서대문에서 탁구를 하고 싶으면 탁구 학교가 없으면 탁구 클럽에서 등록을 해서 시합을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폭이 넓어진 거죠. 갈수록 이거 얘기가 흥미진진합니다. 감독님 얘기 듣다 보니까 막 네. 한국 탁구가 금방 더 막 융성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잘 우리가 정리를 예. 해서 예. 이제 그 혼선이 또 안 오게 예. 기존에 했던 그 이제 학교 체육기 또 있잖아요. 그 틀이 또 너무 갑자기 무너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제 생각에 이거 감독님 대안학교 하면 기존 학교에 있던 부모님들이 아 이게 대안학교로 다 보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예. 그거는 이제 선택연 부모님들 그렇죠. 학생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역별로 많이 생기면 그런 대안학교들이 탁구 대안학교들이 많이 생기면 전 선수들한테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그래서 탁구학교라는 데가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 아 탁구학교라는 데가 예. 그리고 또 성에서도 육성도 성에서 육성하고 거기서도 육성도 육성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많은 선수 중에서 잘하는 선수가 나오니까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 우리는 너무 지금은 한정돼 있잖아요. 선수가 육성하는 예, 예, 예.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근데 지금 그 학교라는 테두리도 지금은 이제는 지원도 없고, 학교에서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탁구하는 학생들도 별로 많지도 않고. 아.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게 이 탁구가 그 이 하향 평준화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소를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빨리 이제는 탈피를 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뭐 한 그래요.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아이디어를 빨리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안학교가 자리 잡으면 그 엘리트 탁구와 생활체육이 연결되는 고리로서 역할을 굉장히 훌륭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좀 쉬었다 하죠. 3부로 넘어가서 쉬었다가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 우리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체육 탁구인들의 고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탁구 저변 확대를 할 수 있느냐. 뭐 제가 예전에 그 현정화 감독님 인터뷰 들은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예전처럼 스타가 없다 탁구계에. 그러니까는 이제 감독님 입장에서는 그 금메달 따고 하니까 그때 탁구품이 이렇잖아요. 근데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스타를 키운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말고 또 어떤 다른 대안적인 방법으로 탁구 저변 확대, 탁구 인구를 더 늘리고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앞서 두 가지 얘기도 어떻게 보면 대안학교라든가 예. 그 등록지에서 신청제로 하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저변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아 그렇죠. 예. 하나지만 뭐 아까 지금 뭐 얘기대로 스타가 나와서 예. 그 스타를 보고 저변이 확대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방법이겠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탁구 현실하고는 예. 좀 스타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내가 볼 때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예. 지금은 또 꼭 스타가 나왔다고 그래서 저변이 확대되느냐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은. 아 지금은 많이 다변화돼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죠 좀 예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지금 현실에서 예. 할 수 있는 것들부터 먼저 찾아본다고 하면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남들보다 복이 많고 운이 좋아서 예. 탁구라는 경험은 많이 쌌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도자 경험을 예. 국제대회도 정말 많이 다니고 예. 또 대표팀 코치 감독도 다 하면서 예. 이런 어떤 좋은 어떤 그런 그 저의 어떤 경험을 예. 좀 이렇게 탁구 저변에 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 제 나름대로 이제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어떤 거는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잖아요. 아, 재능기부. 예, 재능기부로. 네. 예. 돈이 많아서 기부할 수는 없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내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예, 그런 예. 경험을 예. 어떻게 하면 기부를 할 수 있는 것들도 내가 어떻게 그것도 좋은 어떤 그 후배들한테 올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그 저변을 이제 확대시키는 것도 내 재능을 갖고 재능 기부를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하는 것은 캠프 같은 거 여는 거. 아, 탁구 캠프. 예. 탁구 캠프 같은 거는 뭐 일주일 열어도 되고 뭐 방학 때 열어도 되고. 아, 예. 그래서 예. 내가 그동안 그 쌓아온 어떤 그런 그 이 지식, 탁구 지식, 예. 경험, 예.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다음에 선수들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 초중고 학생들이 각 그 나이별을 연대별로 사실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예. 것들을 저는 이제 제가 경험은 있으니까 예.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예.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자리. 아. 그러면 지금보다는 아이들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지금 배우는 학생들도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예. 또 다른. 아... 경험하지 못한 어떤 것들을 아이들한테 또 해준다고 하면 아이들이 흥미와 또 어떤 관심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정보가 예. 되고 예. 뭐 엘리트가 아니더라도 그 탁구를 처음에 배우고 싶은 아이들도 다 캠프 쪽에 해서 파트너를 나눠서 예. 엘리트반과 비엘리트반을 나누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러고 싶어요. 이 두 파트를 갖고 좀 그 지금보다는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늘 내가 탁구를 하면서 이렇게 저런 것도 있었구나. 아. 왜냐하면 저는 실업팀에서 그래도 대표 선수도 해봤고 대표 선수들을 길러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 거는 사실 감독님이 아니면은 쉽게 네. 얘기할 수 없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또 어떤 캠프를 통해서 네. 자기가 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 느끼고 간다고 학교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예. 조금 더 어떤 자기가 탁구 선수로서의 발전하는 데서 도움이 될 것이며 또 그런 것들이 탁구를 재미가 느끼고 흥미를 느끼면 그게 전파가 돼서 탁구라는 종목을 하면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서 얘기들은 사실 뭐 제도적인 면들을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감독님 몸으로 할 수 있는 재능 기부. 예. 그런 게 가장 할 수 있는 게 저변을 낼 수 있는 게 캠프 지금은 당장 캠프 같은 거 아니겠나. 사실은 유럽은 제가 와보면은 탁구 훈련 캠프가 많이 있거든요. 유럽은 사실은 한국처럼 이게 학교 체육이 아니니까 캠프를 가야만 다양한 선수들하고 탁구를 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클럽을 벗어나서 먼 곳에 가서 여러 선수들을 만나려면은 뭐 시합에 나가거나 아니면 훈련 캠프에 가거나
뭐 이런 형태인데 한국은 이제 엘리트 스포츠에 많이 기대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교 그 탁구부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그런 훈련을 받지만 안 들어가면 이제 훈련을 못 받는 그런 건데 감독님은 지금 두 가지를 다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각 학교에서 선수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되고 탁구 선수가 아닌 일반 일반 학생들도 예.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탁구라는 그 종목을 다른 각도에서 예. 다른 각도에서 접할 수 있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예. 탁구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도 예. 아, 나는 내가 만약에 처음에 초등학교부터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또 저는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을 또 하다 보면 새로운 걸 또 발견할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엘리트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도 기술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고급기술이라고 할까요? 실업팀에서 훈련하는 방법 아 예 하는 것들을 어린아이들한테 지금은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걸 갖다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를 얘기하려면 제가 학교를 찾아간다는 거 그렇죠. 그거 사실 어렵죠. 한두 명밖에 안 되지만 예, 이런 캠프를 하면 많은 학생들을 불러들여서 예. 실업에서 이렇게 배웠는데더라 훈련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걔네들한테 해주면 예.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또 하다 보면 새로울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인맥 그 지금 하면서 중국의 그 이제 지도자들이나 이런 중국 그 관계자들하고 그 이런 인맥을 통해서 아. 중국의 좋은 지도자들을 한국의 제 캠프에 코치로 초빙. 아 그것도 제가 아주 재밌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예, 그, 새로운 완전 탁구를 또 배울 수 있겠네요. 네, 또 중국 탁구도 세계 탁구를 지금 어떻게 보면 선두로 나가는.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일반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네. 두 가지를 더 배우는 거네요. 네. 실업팀에서 어떻게 연습한다. 그렇죠. 어떤 프로그램을 연습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탁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은 뭐 한국 학생들이 중국에 가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제 중국 코치들을 불러들이면 한국에서 예. 아 중국 탁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더 저변이 지금보다 그렇죠. 될 것이며 예. 또 그렇게 되면 또 그 아까 했지만 육성도 같이 예. 예. 하다 보면 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대한학교도 이렇게 되면 또 거기서도 자연스럽게 또 대한학교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업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순서적으로 보면 훈련 그 훈련 캠프를 먼저 하시고 나중에 그게 지금 제일 아 제일 먼저 당면 과제로 현실적으로 가장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아. 이런 것들은 캠프는 장소만 정해진다고 하면 언제든지 선수들을 해서 네. 아이들이 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요. 제가 듣다 보니까 제가 운영하는 그 제가 이제 운영자로 있는 카페가 있는데. 다음에 탁구 카페라는 큰 카페가 있어요. 어차피 이 콘텐츠도 거기에 네. 올려지겠지만은 거기에 한 5만여 명 이상의 회원분들이 계시니까 네. 그분들에게 이제 자녀분들 중에서 탁구 가르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네. 여기 훈련 캠프에 오세요. 이렇게. 아, 예, 당연히 좋습니다. 예.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예. 제가 분명히 그거를 갖다가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아. 제 이름을 걸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뭐 코칭 태프도 조금 더 좋은 예, 중국 코치 선생님도 오시고 감독님도 예. 직접 가르치시고 예, 예. 그래서 그럼 뭐 포스코 에너지 선수들도 함께 참여하죠. 기회가 되면 저희 포스코 선수들뿐만 아니라 예. 각 실업팀 감독들한테 요청을 해서 아, 그래서 예. 재능 기부를 부탁할 수 있는 거. 뭐 예, 유남규 감독님, 현정 감독님 다 오시라고 해서 레전드들 우리 예. 탁구 레전드들을 예. 초빙을 해서 예. 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와서 좀 특강도 해 주고 같이 좀 가르쳐 주고 그러면 이게 더 좋은 어떤 되지 않을까? 예. 예. 그래서 예. 한 번은 꼭 내가 할 테니까 만약에 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관심을 갖고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이게 너무 좋아 가지고 감독님 이거 하시면은 부모님들이 집에 안 가고 다 몰려 가지고 다 보고 싶다고 하실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제가 탁구를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잘 정말 어떻게 보면 잘 돼서 온 건데 남들이 보면 뭐 성공했다고 하지만 이것들이 제가 받은 거 탁구로 받은 거를 탁구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예. 이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대한학교는 얘기도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캠프를 훈련 캠프도 생각했었고 통해서 선수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그 지금 후배들 어린 후배들이나 예. 지금 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사실 했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듣다 보니까 만약에 감독님께서 그런 훈련 캠프를 하실 수만 있으면 저는 이제 티바나 스티가 이런 회사에다 알려가지고 예. 유럽의 선수들이 한국 와서 함께 치자.
어, 초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중국 성 학교 팀하고도 이렇게 해서 교류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럼 뭐 한국에서 한 20명만 모이면 그렇죠. 유럽에서 한 10명 모여가지고 한 30명도 만들면은 캠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한국에 이런 캠프가 없었죠. 예. 어, 제가 항상 세미나 같은 거는 뭐 할 수 있지만 예. 캠프를 정말 탁구를 위한 캠프는 한 번도 해보지가 않았기 때문에 항상 한국 선수들을 유럽으로 데려가는 생각만 했는데 역으로 유럽 선수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같이 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장소, 또 일정 빨리 정해가지고 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죠. 한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 우리 문 대표님이 한번 도와주시면 아, 예, 저도 열심히 한번 해서 예. 예. 한번 그 시기적이 어떤 게 좋은 건지 한번 예. 해서 예. 장소만 나오고 하면 예. 한번 그 올려서 예. 많은 분들한테 예, 예.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다가 새로운 일거리를 발견하게 됐는데 아무튼 잘 돼서 한국 탁구 인구도 늘고 또 일단 탁구계에 발을 들인 학생들이 중간에 그냥 자기 뜻과 상관없이 그만두지 않고 그렇죠. 예. 그 뜻을 가지고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드는 일 예. 예. 이런 것들을 감독님 해주실 수 있다고 하면 예. 아마 많은 탁구인들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일이 되고 아마 감사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말로서 끝나지 않는 게 행동으로 보일 수 있게 제가 예,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저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긴 시간 동안 인터뷰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내일 또 전지희 선수랑 또 다시 또 한 번 또 시타를 다 해주잖아요. 예, 예. 전지희 선수한테도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저는 오스카였고요. 우리 포스코 에너지의 김현석 감독님과 함께 즐거운 대화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